먹으면 익스트림 버스트를 50회 발동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먹으면 익스프리 10번. 이거 좋은 거잖아. 이거를 써. 쓰면은 경험치가 오르는 건가? 애들 경험치가 오르는 건가? 아, 버스트 50번 발동하면 레벨업이네. 치킨 먹어, 미키야, 치킨 먹어. 어필의 힘이 성장했습니다. 아, 능력치가 100, 버스트가 50, 130이 됐군요. 유키오, 너도 먹어. 미키한테 일단 몰아줘. 미키 리더고 나머지 애들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키우긴 할 건데 미키 이제 리더 고정 갈게. 웬만하면 가끔씩 유키오 보고 빠르게 노래를 뽑아야 되니까. 이효리는 안 돼. 이효리는 야 문자도 안 샀잖아. 이효리. 이효리는 여기 껴있는 것만으로 이게 만족하세요. 문자는 둘이 샀단 말이야. 매일은 시아야 데리고 올라면 더 레벨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잠겨있는데 잠겨있는 애들은 어떻게 데리고 와요? 사야 돼? 사야 되나 설마? 어? 오르는데? 이거 차면 더 오르는데? A라서 그런가? 그것도 랩업 해야 돼? 랩업만이 살 길이구만. 랩업 제일 빠른 게 뭐죠? 노래인가요? 다음에 아 랭크업이다. 드디어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갑니다. 고난도 라이브야. 여기서 잘해야 돼. 승급난 후 일을 끝내고 돌아오자. 녹아다라니까 이 게임. 보통의 라이브와는 다르다. 첫 랭크업 라이브. 쉬운 노래로 가자. 3연속 스테이지를 연속으로 성공시켜야 된다. 3스테이지 합계 스코어로 라이브를 성공시켜야 한다. 역시 승급전이야. 3번 하네. 3회차 스테이지 끝났을 때 공연장 분위기에 따라서 랭크업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도중에 실패해도 최후의 분위기 살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라. 오케이. 마지막 역전, 일발 역전이 있다. 랭크업 라이브에도 역시 피드롭은 먹고 가야 돼. 아이템 세 번이나 주는 건가? 그러면 노래는 안 골라도 되는 거임? 알아서 세 개 나오는 건가? 지금 세 개밖에 없는데. 아. 순서대로 1, 2, 3. 딱 맞네. 잘 세팅했네. 그대로 가자. 잠깐만. 레귤러를 하자. 이거 꼭 프로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어떻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난이도 그냥 자, 레귤러로 가고. 고. 승급전은 중요하니까 성공이 중요하지. 첫 랭크업 라이브가 늘 늘어져 있기만 하는 미키를 격려하고 싶은데. 좋아 미키 악수하지 않을래? 자 손 내밀어봐. 악수를 왜 해? 화의 악수 말고 격려의 악수야.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이 녀석이 뭐야? 아 패드 누르는 거야 이거. 악수를 왜 해? 뜬금없이 파이팅도 아니고.
악수회라고 아마 일본은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사인회 말고 악수회라고 악수만 하는 게 있을걸요? 일본 가수들은? 여기야? 아 여기 어디야? 일단 저희가 나왔습니다. 풍클이에요. 세 명이라서 좀 그렇다. 풍클이라고 하기. 느리다 느려. 이런 거 어필을 꼭 잘해야 돼. 어이. 아. 세 곡째인데 저 정도라 좀 위험한데. 괜찮아. 마지막에 역전 있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3연속 라이브 고. 옷도 연속 라이브에 맞춰서 막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막 옷을 막 탁 바꿔서 입는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 큰일났어. 놀라 놀라. 되겠다. 아씨. 색깔이 좀 이상하다. 한국 남았으니까 무조건 돼. 한국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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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되니까. 진짜 박치라고? 프로듀서잖아. 이게 원래 마지막 곡이었나? 근데? 아닌데?
아, 겨우 찼다. 성공이지. 클리어 라인 됐잖아. 실패했다고? 어? 왜? 다 꽉 채워야 돼? 왜? 왜 나 너? 꽉 채워야 되는 나. 관객들이 춤춰야 된다고?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잖아. 다 채워야 되는 거야? 템빨이 있는데 초집중 갑니다. 그럼 초집중. 옷 때문에 점수가 안 나? 옷이 S등급인데 바꿔야 돼? 아니야, 중간에 많이 끌렸어. 거의 가득 찼는데, 근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가득 찼거든요? 가득 채워야 되는 건가? 곡의 순서가 뭔지 아닐까? 틀렸다고. 아까보다 좀 낫나? 만겜 나노. 가득 채워보자 일단. 가득 채워봐. 아니 후반에 기회가 많아. 못 받고 다시 오자고. 일단 실패하네. 퍼펙트 퍼펙트. 아씨 그냥 굿이라도 해. 퍼펙트 하지 말고. 아 왜? 빡! 아 이게 타이밍이 안 맞네. 아 너 빡!
탁탁탁. 헐. 세모. 아, 노말이야. 이거 클리어 라인이야. 여기 왔어. 근데 여기 아까 와도 안 돼. 애들을 신나게 해야 돼. 관객들을 신나게 해야 된다니까? 아까 거의 끝까지 채웠는데도 안 됐어. 애들을 신나게 해야 되는데. I'm ready로 끝내야 된다고. 허이. 점수가 빵! 점수가 더 낮은 것 같은데. 하이. 아 왜 다 꽉 채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떡하지 이거? 노래 바꿔야 되나? 난이도 낮춰서 노래 바꿔. 노래 바꿔. 아니 이 정도 틀리면. 아니 그렇게 많이 안 틀렸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어? 실패해도 선물은 주네. 감사 감사 염. 어? 옷 또 나왔다. 미키한테. 이것도 뭐야? 뭐야 이건? 스트러스 기프트? 프로 레벨로? 아 노래가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옷이 문제야 노래가 문제야? 프로 레벨로 올리면 어려운데? 손이 문제라고? 그니까 손은 문제지. 일단 이번 주에 활동을 정리하자. 승급 실패야. 스토리 아닐까? 이거 일부러 원래 틀려야 되는 거 아닐까? My song must. 그 다음 ready keep. New keep. 뭐지? 스토리야 이거 스토리네. 스토리 나노. 스토리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다음 랭크업 하면 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3스테이지 분위기 고조치 합산으로 랭크업 여부를 판정. 연속으로 라이브로 해서 최종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목표보다 높게 고조시키면 랭크업이 된다. 스테이지마다 사용할 악곡을 바꿔야 된다. 뭐야 추억 어필과 버스트 어필을 놓치지 말자. 추억 어필과 버스트 어필은 분위기 고조시키기 위한 유효 수단이다. 버스트 모드 중에서 어필을 제대로 하자. 버스트 중에 어필 효과가 높아져 판정이 노말이면 버스트 모드가 끊겨버리니.
아, 너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라이브와 의상이 이미지를 맞춘다. 더 효과적으로 분위기. 악곡 난이도를 내리자. 누가 올리라 그랬냐? 난이도를 내리자. 어렵다고 느끼면 옷을 맞추고 악곡을 내리고 끊기지 말자. 돌고래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미키야, 지금 미키치 살짝 다운한 기분이야. 그러니까 푸누스랑 문자하려고. 미키 생각나 버렸어. 라이브가 잘 안돼서 엄청 분했던 거. 물론 다음에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나서 이러는 기분이 들어. 미키도 끝난 일은 바꿀 수 없잖아. 그치만 리치코씨는 실패는 누군 하는 것이 마음이 다잡는 게 중요하다 했어. 나 근데 너무 많이 안 틀렸는데? 좀 틀리게 틀렸는데 그렇게 많이 안 틀렸는데?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아, 또 생일이야? 애들이 많으니까 쌍둥이, 우리 쌍둥이 생일이네. 200개 이상 틀렸다고?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많이 안 틀렸어. 이건 뭐지? 반짝반짝 시트. 액세서리의 레벨을 1 올린다. 80콤보? 뭐 이 정도 틀리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일 선물 케이크밖에 안 사니까 상관없어. 봐봐, 케이크밖에 없잖아. 딸랑 케이크야. 애들이 많으니까 13명이니까 대감사제. 랭크업 없어졌네 이런 젠장. 감사제로 갑시다. 출발. 랭크업은 언제 와? 다시 와? 다음 주에 오나 보다. 그 다음 달에 한번 부를 때마다 일주일 지나잖아? 무슨 소리야? 콤보 한 40분 유지했는데 그 정도로 안 되면은 너무 어려운 게임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닌 것 같은데. 어? 다 출발하네? 모두 다 출동이다. 난이도 올리는 게 맞아? 낮추는 게 맞아? 아! 올스타 라이브다. 애들 다 출동하는 겨? 아레나 공연장. 독립된 스테이지를 3곡 연속. 메들리랑 달리 노래를 3개 고르고 순서나 멤버 구성을 조정. 좋아하는 순서대로. 아이돌 전원이 3스테이지. 애들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되겠구만. 3곡밖에 없는 데이지 젠장. 자, 이거 먹고 1, 2, 3. 이거 마이송부터 갑시다. 마이송부터 가고 난이도 올리자고? 야, 지금도 이렇게 틀리는데 올리면은 더 틀릴건데? 이거를 3번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바꾸지? 아, 이렇게 누르면 되겠구나. 이거 1로 하고 이거를 2로 하고. 유니포메이션. 일단 1스테이지가 좀 차분한 노래거든. 이게 좀 노래 잘하는. 여긴 치아가 맞더라고. 마이송이니까 치아를 가고 1스테이지. 어? 이거 못 바꾸나 본데? 너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 너는 마지막으로 가고 치아 1스테이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원래 멤버는 마지막 곡으로 가는 거요. 13명 다 못 나오냐고요? 셋씩 나와서 4명 못 나오네요. 4명. 네, 첫 번째는 약간 좀 눈인 스타일로 갑시다. 눈인 스타일로. 치아랑 얘 이름 뭐라 그랬죠? 타카네. 그 다음에 야요이씨 이렇게 가고 쌍둥이 빼자고. 두 번째 노래가 뭐였죠? 조금 신나는 거. 예, 하루카가 대장이니까 하루카 넣고. 그 다음 인기 많은 애가 누구지? 야채녀 넣고. 마코토 이거 킨트에서 바꾸면 돼? 아 그래? 아 다 나갈 수 있네. 근데 두 번째 곡 트리오만 된다 그러지 않았나? 이거 다 나가. 그러면 여기는 양쪽 사이드는 쌍둥이로 가. 쌍둥이 양쪽 사이드 해주시고 여기는 히비키랑 리츠코. 히비키 노래 잘해? 마이송만 트리오야? 아 그럼 상관없어. 어차피 안 골라줬을 거야 아마. 세번째도 퀸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굿. 나 근데 난이도 프로인데 괜찮을까? 옷은 이거 입으면 되나? 어차피 세곡 연속이라 옷을 고를 수도 없잖아. 이제 새로 먹은 옷이요. 분홍색 코스믹이 더 이쁘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만 다르네. 그럼 이거 이것도 색깔만 다른 거네요. 원래 있는 분홍색이 있는. 에스가 짱이요. 랭크업을 했어야 나와나 노래가? 일단 나만 레벨을 모으면 돼. 팬만 많이 모으면 돼. 여기서 팬 많이 모으면 됩니다. 피드롭은 먹으면은 아이템이 더 잘 나옵니다. 팬들한테 선물이 더 많이 오는 현질템이에요. 걱정하지마. 가사 거의 다 외울 수준. 푸른수 레벨 왜 이렇게 안 올라? 약간 누님 스타일로. 어우씨 안돼 하드야. 저거를 잘 성공시키라고 했어. 아니야, 그 섞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점수가 많이 오르는 구간이야. 이렇게 셋이 나오니까 좀 다른 그룹 같다. 벌써 이렇게 채웠어. 확실히 난이도 높은 게 점수는 잘 차는 건가? 아닌가? 아, 따로따로 적용되나? 설마? 너무 많이 차는데? 아니네, 따로따로 아니네. 아, 역시 난이도가 높아서 점수 잘 차는 건가 봐. 간다, 여기는 약간 좀 귀요미 스타일. 빨라. 이제 마지막 곡은 실수만 안 하면 되겠네요. 이제 클리어 라인이야, 클리어 라인.